처음엔 설레기도 하면서 긴장이 됐어요. 제가 잘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와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소수고 믿는 분들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 앞에 큰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. 환경이 조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동안교회에서 이렇게 감사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예배함으로 성장해 가잖아요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이렇게 큰 기적을 주시는데 그 기적 속에서 제가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못 느낀 사람들에게도 제가 직접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는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제 모습이 전에 학교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었지만 조금 부끄러워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. 제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얘기하고 좋은 행동들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베풀 수 있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제가 꿈을 가지고 이 비전 트립을 떠나왔는데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. 의사는 누군가를 치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주고 이런 직업이잖아요. 예수님께서는 그 손길로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돌보아주시는데 저도 많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싶어서 그 의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습니다. 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. 성도님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비전트립 12기가 잘 안전하게 다녀온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의 언행을 바르게 하고 삶 속에서 감사를 더욱더 많이 느끼는 저희가 되도록 매일매일 기도로 성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